로얄 마스터 박태숙입니다. 네, 이정혜 본부장님 정말 똑순이시죠? 네, 저기 퇴근 후에 팀의 강의도 너무 잘하셨고요. 말 잘하는 이정혜 본부장님께서 이제 우리가 왜 애텀이라는 수단을 만나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다면, 말을 잘 못하는 저는 애텀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웹 판매사 도전할 때 뭘 해야 되는지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죠. 소비자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소비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소비자 만들기 노하우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 시간 하시고 지금 아까 보니까 살짝 이렇게 좋으시는 분도 계시던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냥 다 그냥 깨워주셨네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기가 좀 따뜻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러실지라도 최대한 빨리 한번 맞춰보는 걸로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판매사 도전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애터미를 만났고 애터미를 이제 한번 해보기로 결단을 하셨죠. 결단을 하시고 내가 이제 판매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세미 판매사든 판매사든 이제 출발선 상에 이제 서서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기 계셨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저 판매사 도전의 이제 성과를 보면, 판매사 도전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거의 이제 한 애용을 하는, 거의 저는 100%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많이 쓰면은 이 사업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100% 그 애용하는 그런 수준이 되더라.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미팅에 참석하는,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는 그런 또 행동들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도전하면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나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재심합력으로 해내는 그 함께함의 팀워크를 느껴보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도전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막막하고 두려웠고 떨렸는데 막상 도전을 해보니까 하니까 되더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전 후에 할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네, 도전하니까 되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판매사 도전 후를 보면 개보도가 앙상했던 그런 개보도가 풍성하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많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판매사 도전할 때 우리가 사업자를 찾아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조직이 성장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 준비를 하고 판매사 도전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애터미가 우리 이 시대에 애터미라는 수단을 만났는데, 내가 회사도 너무 좋아요. 제품도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애터미를 해야 될 이유가 정말 명확한가?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정말 확실한 그 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들처럼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어떤 분은 내 집 마련이 꿈인 분도 계실 테고, 또 자녀들의 꿈에 밀어주기 위해서, 요즘 정말 너무 각박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꿈을 밀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또 빚 갚기가 꿈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빚 갚기가 꿈인 분도 계시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드리는 자녀가 되고 싶은 그런 꿈도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요. 노후에 자녀에게 짐이 되는 내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만약에 제가 애터미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본인 살기도 막막한 이 세상에 저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면 너무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노후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뭐 저기 그 시스템 소득이 계신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내가 먹고는 사는데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내가 어떤 이유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꼭 적으시고요. 이 꿈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저희 꿈 중에 지금 이제 이룬 꿈들을 잠깐 같이 공유를 해보면,
저희 시댁 친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저희 이제 시댁 시 아버님께서 이제 뇌에 갑자기 좀 까리가 있다고 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수술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다인실에서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인실에서 하루에 40만 원씩 주고 보름 정도 이렇게 수술할 때마다 그렇게 모실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요. 애터미를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힘든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고 수술 후에 아버님 상태가 조금 이제 이전만큼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부모님에게 용돈 주지 말고 생활비 줘라. 그리고 그걸 못 주면 지금이라도 당장 매일 부모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자식들의 얼굴 보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목소리라도 전화도 하루에 한 통씩 해라. 제가 그걸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저희가 이제 대구에 지금 2주 동안 후원하고 다시 대전에서 또 이틀 동안 후원하고 다시 이제 수지로 와서 오늘 제 분당에 왔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뵐 때마다 제가 송금하는 게 아니고 현금을 찾아가서 아버님 직접 드리는데 돈이 참 사람을 살다 보면 돈이 사람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저희 아버님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갔더니 돈을 이렇게 주냐고 그러면서 막 좋아서 웃으시고 한 번은 또 갔더니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갔더니 니네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니네들이 나한테 돈을 주냐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른쪽은 저희 친정엄마인데 많이 아프셨어요. 만약에 애터미를 만나지 애터미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희 엄마 지금 이 땅에 안 계실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희 엄마 많이 이제 힘들고 수술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 천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엄마한테 제가 성공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로얄 마스터는 아니고 로얄 클럽에 있을 때 저희 세미나에 엄마 초대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거 엄마 우리가 내가 딸이 성공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엄마가 되게 기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엄마가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지금 사진들이 이제 이번에 내려갔을 때 대구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엄마 이제 생신이시라고 가족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하는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죠? 예, 엄마 이렇게 애터미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인데요. 아들은 영화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애터미 성공자가 되고 이제 이게 금방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아직 수입이 별로 없어요. 수입 모델은 창출이 됐는데 그래서 수입이 나올 때까지 엄마 아빠 밀어줄 테니까 네 꿈을 한번 펼쳐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 그리고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컬 전공인데요. 지금 찬양사역이 꿈이에요. 근데 찬양사역을 하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보니 답답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막 걱정을 하고 있길래 그래서 돈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기쁘게 해라. 엄마 아빠가 너의 후원자가 되어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이 처음에 저희 딸아이가 진짜 많이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선크림도 너무 좋은데 아빠 공항에 가면 아빠 뭐 사줘 그러면서 좋은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의 엄마였는데 애터미로 엄마를 빼앗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너무 싫어가지고 애터미를 어떻게 하면 엄마가 하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제품 싫다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애터미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복음을 너무 재밌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막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사실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얘기하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애터미 하는 와중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교회 출석하면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직접 이렇게 선물로 드리기도 하는데 저희를 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애터미하고 너무 똑같아요. 제가 제 친구인데요. 제가 막 자꾸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하니까 자 애터미로 바꿔볼게요. 애터미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끝내는 그 친구 나도 그래 애터미 한번 가볼게. 그리고 교회 한번 가도록 노력할게. 그래서 그
그리고 혼자서 그냥 교회를 갔더라고요. 물론 제가 사경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했는데 교회를 가고 이번 주 등록회라고 해서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 계신 분이 계셔요. 여기 참석하셨는데 저희 이제 대전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신데 제가 이제 교회를 안내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미 애트미를 누군가한테서 먼저 전해 들었던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 중에 교회에 대해서 성경책을 먼저 선물을 받았는데 교회는 가지 않았던 상황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교회를 출석한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애트미랑 너무 비슷하죠. 계속 얘기하다 보면 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계기가 되어서 나가게 되고 오른쪽은 최근에 또 일인데요. 제가 계속 이제 만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이렇게 한참 막 얘기하다가 사장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안 다닌대요. 아, 좀 이따 다니겠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툭툭 던져놓으면서 이렇게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세미나 초대하는 것처럼 진짜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했던 얘기가 남편이 너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이부터 먼저 보내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딸아이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생이도 가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출석하게 됐는데 제일 아래 보면은 성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성의사님 자기 친정 엄마예요. 성의사님 오늘 교회 가신다고 해요. 기쁜 소식 제일 먼저 알려드려요. 제가 이 커터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랑 우리 복음선화가 너무 똑같다. 똑같은 일들이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보면서 애터미도 똑같이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사장님들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꿈을 이제 이뤄가고 있고요. 우리 사장님들은 각자 어떤 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나는 애템을 통해서 정말 그래서 힘이 불끈불끈 나는 그런 꿈들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적어보시고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들을 참 한번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애템이라는 수다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해 나갈 때 진짜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소비자 만들기를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 그 이정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애트미가 이제 수단이에요. 수단이 됐고 내가 이제 해야 될 이유가 생겼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 하는데 소비자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1번 제품 애용과 3번 소비자 만들기에 포커싱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품 애용, 나한테 먼저 팔아라. 우리 사장님들 다 먼저 누구 애트미 사업을 하면은 이제 누구한테 팔까 이 생각을 사실은 먼저 하지 왜냐하면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한테 먼저 팔아라 누구한테 팔려고 하지 말고요 나한테 먼저 팔아보시기를 진짜 바라요 나한테는 팔 수 있잖아요 남한테는 못 팔아 나한테 팔 수 있는데 나한테 팔아라 저희 가정과 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트미 사업을 이제 하기로 결단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 집에 가보면 다른 타사 제품들 되게 많이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그 뷰티 박스 있죠. 3단짜리. 우리 저희 애트미보다 더 커요. 3단짜리에 그게 메이크업이랑 모든 제품들이 꽉 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제가 계속 쓰고 있다가 갑자기 애트미를 이제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 이걸 너무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 그 가격도 엄청나고 풀 메이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냥 나는 애트미를 제가 저희 커피숍도 해봤지만 타면담스 커피숍을 하는데 카페벤에 재료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눈 딱 감고 전체를 그냥 뚜껑 딱 닫고 애트미 박스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볼 마스카라가 없었거든요. 애트미에. 그래서 마스카라 없이 저 다녔어요. 애트미에 있는 제품만 활용을 하자. 그렇게 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정희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앱 바뀌고서 판매사를 몇 번 했냐 보니까 15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에 굉장히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제품 외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제품, 써보지 않은 제품들을 이제, 써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애틈의 사업을 하는데 제품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누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두렵고요.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는 못 파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제품의 감동을 먼저 받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 먼저 제품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위해서는 내가 피부 미인이 되어야 되고요. 건강 미인이 되어야 되셔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저희 이제 그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매일 저희 팩방이라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팩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마사지 밤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골고루 하면서 각자 하면서 일단 나 자신을 먼저 피부 미인으로 도자기 피부로 먼저 만들어라. 우리가 화장품이 있는데 내 얼굴이 푸석푸석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이나 좀 반짝반짝하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피부가 왜 그렇게 좋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몸이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애트미 제품을 계속 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좋아졌거든요. 최근에 제가 또 듣는 얘기가, 애기 피부 같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뭘 사용했냐? 그래서 또 얘기하면 또 그렇게 다들 많이 하고 해서, 내가 먼저 피부 미인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림은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진에 지금 3, 2, 1,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놀리실까봐 이게 겸손하게 지금 한 거고요. 원래 제가 먹는 거는 3331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아침 저녁으로 먹어주면서 제가 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이나 모든 건강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하니까 제가 이제 독소가 많이 빠지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데서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 전에 되게 많이 퉁퉁했는데 많이 날씬해졌나 봐요. 그래서 못 알아보시는데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구까지 대전까지 이렇게 계속 혼을 하다 보면 제가 여름에 찍었던 사진인데 휴게소에 그 아이스컵 이거 팔잖아요. 여기다가 저게 비타민 주스를 해서 하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커피를 휴게소에서 다른 음료수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맛있다고 막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 비타민 주스가 아니라 우리 파워 비타 에너지 이제 3월 7일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로서 제가 또 많이 또 홍보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벤트를 공부를 했어요. 로얄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계속 먹고 싶은데 진짜 막 하나씩 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너무 그게 그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대구에서 참석하면서 저도 올리고 저희 남편도 올렸는데 둘 다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애터미 회원 중에 300명을 뽑는데 로얄이라는 사람들이 둘 다 남청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제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받아보고 싶고 더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그걸 아셨는지 어쨌든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이벤트 참여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제품 비교표를 우리 가이드북에 보면은 제품 비교표 있잖아요. 여기서 빈 공간을 그냥 두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꼭 비교를 정확하게 하시고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저희 이제 소비자분이 케어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애트미를 바꾸고서 이렇게나 생활비가 절약이 된다라는 걸 저한테 보여주신 사진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름 얘기해야 되죠. 유니시티에서 오메가3가 인터넷가 3만 6천 원에 판매를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 거랑 비교를 하다가 그분이 하루에 네 캡슐을 먹는데 2,600 정도 밀리그램인데 애터미는 얼마냐? 그러니까 저희는 하루에 두 캡슐 먹잖아요. 두 캡슐 1,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 먹으면 2,200이에요. 이게 계산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이 애터미 제품을 이렇게 선택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똑같이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계속 비교를 다 해봤는데 유니시티는 비슷한 함량으로 따졌을 때 한 달에 3만 6천 원 들어가거든요. 저희 저보다 더 많은 함량으로 해보니까 이걸 한 달에 다 먹는다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함량이 더 많아요. 해봤자 우리 19,200원이에요. 이걸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뭐 얼마다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께 훨씬 월등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거든요. 일단 비슷한 함량이라고 봤을 때 유니시티는 4알 먹고 저희는 5알 먹더라도 저희가 더 많아요. 저희 600 정도 되는데 많은데 가격이 반밖에 안 돼요. 그걸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본인이 직접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수치에 좀 약해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위에 똑똑한 스포츠님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애트미의 회장님이 직접 제품을 다 쓰고 계셔요. 다른 회사에도 과연 그럴까요? 그쵸? 근데 저는, 회장님이, 저희랑 똑같이, 회장님도, 그리고 성공한, 저희보다 더 먼저 성공한 임페리얼들도, 로얄들도, 다 같이, 지금 사업을 알아보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다 같이 애트미 제품을 쓴다는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직접 먹고 쓰고 바르고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로얄로서 상품 본가 위에 있는데, 이현영 이사님 한 번씩 이렇게 제품 강의 해주시죠. 그분이 본인이 직접 다 테스트하고요. 본인이 직접 자기 아이한테 다 먹여보고 제품을 출시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믿고 먹고 쓰고 바를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은 거기 그 확신이 너무 좋으니까 애트미 제품을 더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0터미를 하고 있는지, 내가 10터미를 하고 있는지, 내가 제품을 쓰는 이게 폭이 많을수록 사업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는 우리 사장님들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겸손하게 30가지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많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텀을 발굴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화장품에 굉장히 효과를 보신 분이 계실 테고, 어떤 분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어떤 분은 두피케어, 두피에 굉장히 또 약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두피에 굉장히 또 강하신 분이 계시고, 또 누구는 생활용품, 누구는 요리. 저는 사실은 다 뭐 골고루 다 강하는데 저는 요리도 되게 많이 어필을 하거든요. 우리 메디콕 진짜 좋거든요. 근데 다들 계란 후라이를 못 하셔가지고 코팅 후라이팬에 뺏기고 있어요. 그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막 들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인덕션 갖고 가서요. 이렇게 계란까지 우리 식용유까지 갖고 가가지고 막 해주거든요. 그치? 이런 거다.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우리 환경 오염에 그 노출되지도 않고 쓸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제가 해주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놓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메디쿡 제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시는 분들은 냄비 하나라도 후라이팬 한 개라도 제일 좋아하는 웍을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다 이렇게 바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자 좋아하는 자기가 인생템을 꼭 발굴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유산균들 해모임은 기본이고요. 유산균으로 제가 장을 다스리면서 그 악성 알레르기 그 두드러기를 제가 고치게 되었고요. 고쳤다고 해도 말 되나요? 그래서 어쨌든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저희 친정엄마 아까 되게 건강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엄마도 많은 것들을 못 드셔요. 몸에 언제 안 좋으셨던 분이라서 그래서 위 데일리 케어하고요. 그리고 유산균, 해모임 그리고 제일 많이 효과를 본 게 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논이를 너무 사랑하고 딸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어쨌든 막 줄여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엄마가 팍팍 먹어줘야지 오래 살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논이 진짜 효과를 많이 받고 제가 갱년기 불면증이 좀 심했거든요. 근데 꿀잠에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잠 잘 주무세요. 왜냐면 제 또래는 다 지금 갱년기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 잘 주무시냐고 이렇게 여쭤보고 갱년기에서 건설증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본인의 인생템 효과 본 거, 내가 정말 자신 있는 제품들을 딱 무기를 가지시고 다른 제품도 하다 보면 또 다 그냥 모두가 다 인생템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겸손하게 30가지 인생템을 갖추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를 만날 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 확신으로 할 수 있는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비자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제품을 써볼 때 너무 좋아요. 막 감동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못해 누구를 만났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매일 나의 마인드를 리셋을 해야 된다. 오늘 강의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다 이해했어요. 근데 이 말이 안 나가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 애트미 일은 그냥 퍼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둘째 문제고요. 마트 바꾸는 일이다. 내가 마트를 바꾸고 내 친구한테 마트를 바꾸게 했더니 아까 표처럼 생활비가 절약이 되더라. 그게 정확하게 있으니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잖아요. 내가 마트를 바꿈으로써 또 생활비 절약, 나한테도 유익이 되지만 그 친구한테 유익이 된다는 걸 정확하게 매일매일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인드 리셋을 못하고 그냥 난 애트미 안에서 오늘 포인트를 올려야 돼.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겸손함이 아니고 약간
물러나는 태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힘들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뭐가 유익한 건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갖고 가시면은 훨씬 소비자 만들기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우리가 어느 채널에서든 우리가 쇼핑을 했잖아요. 그거를 애터미 채널로 바꿔서 쇼핑을 하면 그게 일단 내가 소비가 되는 건데, 포인트가 모여서 수당이 나오는 이 것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소비자 만날 때 두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새로운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네, 보신 바와 같이 일단은 제품 애용을 하면은 감동이 생기죠. 감동을 전달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희 남편이 처음에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파는 거 못해 라고 얘기했더니, 너는 거짓말 못하지. 응. 근데 너는 좋은 거 좋다고 말할 수는 있지. 그게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좋지 않은 걸 좋다고 말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비전을 내가 보지 않은 걸 말하는 능력도 잘 없어요. 본 것만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저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게 나 거짓말 못하고 내가 좋은 거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 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제가 자꾸 겸손하게 하는데 30명의 명단. 저는 30명 가지고는 좀 적어요. 한 50명, 100명. 그래서 30명의 명단을 작성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전화부에 있는 내가 연락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품을 써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두피에 너무 이렇게 저희 남편 머리 되게 좋아졌거든요. 내가 좋아진 그 제품을 쓸 사람이 누굴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지, 해모임이 누구한테 필요할지, 유산균이 누구한테 필요할지 그 명단을 한번 적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단을 적고요. 전화로나 애터미에 제품 소개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전하고 달리 요즘은 이미 카톡에 우리 프로필 사진에 애터미 다 그냥 도배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 이 친구 애터미 하는구나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만날 때 그냥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그 약속만 하시고 애터미 얘기를 만나서 하시는 거예요. 절대 전화로 하시지 마시고 만나는 약속만 하시고, 그래서 소비자 만들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누구를 만나러 가면 우리 뽕을 뽑고 싶잖아요. 오늘 가서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이 됐어. 그러면 현가입 시키고 또 사업 설명도 하고 마케팅 플랜 하고, 그리고 해모임도 세트로 그냥 30원 팔주는 거 다 그냥 하고, 화장품 6종 4종 다 하고, 그러니까 시리즈 앰플까지 부스트까지 다 하는 걸 목표로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기다리고 계셨던가요, 혹시? 예, 우리 사업자들도 그거 한 방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를 안고 가기 때문에 같이 더 힘든데, 내가 소비자를 만날 때 내가 누군가를 약속이 했어요. 그러면 내가 현가입 할지 오늘 안 할 거야. 나 오늘 사업 설명 절대 안 할 거라는 마음으로 한번 만나보시면 훨씬 여기에 부담이 이만큼 있던 것들이 쑥 내려가요. 그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나면 일단 발라보게 하고요. 그러니까 먹어보게 하고 직접 보게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가격을 우리가 뭔가가 좋다고 얘기하면은 좋은 점을 막 얘기하면 그분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저게 얼마일까?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일까? 왜냐하면 너무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 제가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어게인 세럼 있죠. 요즘 많이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그래서 그 제품이 이제 근성이신 분들한테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이게 세럼이 너무 좋아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르면은요, 마이크가 안 되네. 이렇게 제가 발라주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요게 2만 원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형 진짜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 많은 분들이 가격에 일단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스티커를 붙여 놓으세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그럼 보면서, 왜냐면 가격을 묻기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자존심이 이거 얼마예요 묻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붙여 놓으면은 이렇게 보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냐? 폼클링이 8,000원밖에 안 하네? 선크림이 8,000원밖에 안 하네?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을 붙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체험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을 계속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는데, 우리 133 활동 아시죠? 예, 한 사람을 만나는데 하루에 세 건의 미팅을 하는데 3개월 동안 지속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기존 소비자들은 그 나를 보면서 어떻게 133 활동해 나갈 것인가? 아,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판매자 도전하면서도 제품 100% 애용을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 국장님이신데 아직까지 메디쿡을 안 써봤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많이 써보는 게, 이거 제품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써보고 그 감동을 전달하는 것 때문에 많이 써보는 게 사업에 빨리 성장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써보지 않은 제품 반드시 나한테 먼저 팔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소비자들은 이미 쓰고 계시는데 아이템을 늘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 계속 신제품도 프로모션하고 우리가 기본 다 만나면서 할 거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쓰는 방법은 뭐냐면 그분한테 오늘 주문한 게 10만 원이고요. 포인트가 뭐 4만 5천 포인트입니다. 총 누적 포인트는 26만 포인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거 잘 안 적어주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영수증도 적어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가격에 대한 이게 되게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믿고 주지만 이게 가격이 맞나라고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 계약서를 맨날 적어서 하다가 지금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아, 이게 하나가 얼마짜리라는 걸 이게 파악을 하고요. 아, 26만 그때면 들어봤잖아요. 30만 포인트 되면 수당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아, 그러면 좀 있으면 한 번 더 주문하면 수당을 받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먼저 해주고, 그리고 그분한테 또 이제 포인트, 수당이 발생됐을 때는 또 이렇게 아, 이게 오늘 수당 발생됩니다라고 미리 축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해주면서 항상 쓰는 멘트가 뭐냐면 주위에 나를 애틈이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저한테 저의 소비자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멘트를 보내면 그분이 아우 뭐 그냥 몇 개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아니에요. 저한테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선물도 물론 주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소비자의 지인을 이렇게 소개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까 이정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신뢰를 하면은 소개를 해주셔요. 한 사람을 통해서 두세 사람의 지인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소개시켜 주시는데 안 만나려고 해요. 사업시킬까봐. 그래서 그분은 처분만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얼굴도 몰라요. 톡을 보면은 다 꽃이 있고 강아지가 있고 손주가 있고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통화는 가끔씩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언제 뺏길지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을 하면 제가 많이 이제 주는 게 뭐냐면 고무장갑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무장갑 또 미역 그리고 좀 더 세게 할 때는 간장. 제가 간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 주문한 제품에 플러스 뭔가를 하나, 그리고 내가 그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그만큼 힘들어요 라면 수세미 하나 정도 이렇게 해주면 그 선물 받는 거에서 너무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잘 관리해주면 큰 소비자가 되고요. 그분들이 평생 소비자가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소비자의 지인도 내가 그렇게 잘 해줬을 때 소개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내가 돈 쓰는 곳에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 미용실 사장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도된다. 저기 그 애템을 알렸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러 오셨는데 내가 단골로 가는 그런 곳에 내가 돈 쓰는 곳에 그분들한테 하나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은 한 번만에 되는 거 없어요. 처음에 가서 이렇게 전단지 주면서 애템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냥 뭘 하는 사람이 그냥 왔구나. 어제도 왔거든요. 다른 분들이 다른 뭐 정수기도 오고 다 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일주일 후에 또 가서 그냥 비타민C 하나는 드릴 수 있잖아요. 드리면은 오 또 오네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가요. 그러면은 오 진짜 정기적으로 오네 이러면서 소비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 5번에서 10번 정도 한 5번 정도 하면은 소비자 돼요. 사실은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는 안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해서 아 지나가다 들렸습니다라고 해서 유산균 한 개 주고 아니 뭐라도 줄 수 있는 거 라면이나 컵라면 하나 주시든지 해서 하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이분 다르네라고 해서 소비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더 짚어주면 우리가 써보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비자 만들기는 써보자잖아요. 그래서 써보자는 소비자 그룹을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 체험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먼저 체험하고 만드는 사람을 체험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체험을 시켜주면은 내가 감동을 받은 것처럼 그분들도 반드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나의 찐 소비자가 되더라라는 말씀. 그리고 저희 하와이 팀은 앉으면 무조건 팩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팩을 해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피 또 잘하시는 분들은 두피 너무 즐겁게 하시죠. 네, 너무 즐겁게 하시고 두피 케어를 받고요. 한 번 더 받으면 안 되냐. 너무 좋았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이제 받고 그 사반 케이스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왜냐면 두피 케어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 그냥 그거를 이거 페이셜은 해주겠는데 두피는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너무 서비스가 너무 과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효과는 제일 좋아요. 이게 두피 케어가 사람을 만나는 접촉점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두피 케어를 하면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뭐 샴푸하고 뭐 해가지고 뭐 얼마 들어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해모임까지 화장품까지 다 연결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기를 찾으셔서 그거를 잘 발전하시면 소비자 만들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친분 쌓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나는 그걸 잘 못하는데라고 하는데 소비자를 나 고객인데요. 그 소비자를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냐면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사귄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새로운 소비자에 대해서 호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분의 제품 폭이 분명히 넓어지고요. 평생 고객으로 이어지더라. 저는 이거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이렇게 해서 소비자 잘 만드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막 소비자 만들기를 얘기하면 애터미 제품 소비자만 막 만드는 걸로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소비자 만들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자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사업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이게 적정하게 배분이 됐을 때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래서 그 소비자를 계속 만나면서 그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있는데 사업자로 끝내는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계속 평생 소비자 관리만 하면은 계속 물건 파는 것처럼 그 일만 계속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사업자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거절은 필수죠. 네, 거절은 필수인데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다단계잖아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다단계에서 어떤 피해를 받는지 주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그분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애트미는 그런 너가 알고 있는 너가 주위에서 그렇게 했던 경험했던 그런 다단계가 아니다. 우리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주시면 그러면 제품 쓰는 거는 사업은 안 하시더라도 제품 쓰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짚어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인맥이 없어요. 자꾸 파는 거라고 하니까 감동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를 못해요. 이거 자꾸 판다고 얘기를 해요. 감동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 바빠요. 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분도 많으세요. 근데 저는 많이 바빠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그러시다고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것도 5년 만에 나와서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몸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 이 말씀부터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애터미를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됐고 애터미를 해야 되는데 반나절만 해볼게요. 반나절 하고 반나절 누워있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저희 남편이 아우 괜찮아요. 그냥 나 지금 하는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아 그냥 열심히 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5년 동안 거절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절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거절을 하지만 때가 됐을 때,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더라.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5년 만에 나왔습니다. 5년 만에 나와서 로얄클럽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소비자 만들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으실 텐데요.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내가 몇 터미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몇 터미를 하는지 그리고 그 감동이 얼마만큼인지 저는 사실은 애터미 제품을 하는데 남자 팬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팬티를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촉감도 해봤지만 제가 입어봤어요. 그래서 입어보고 밝은 색은 제가 입고 좀 어두운 색은 남편이 하고 막 그렇게도 했는데 그걸 계속 입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이런 거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제품들을 진짜 그 감동이 나한테 이만큼 풀로 좀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동이 안 느껴진다. 제가 사실은 칫솔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너무 좋다고 하는데 왜 좋을까? 그래서 어떤 분한테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저 형제를 아는데 사장님 어떻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요게 이빨 사이사이 구석구석하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더 부드러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제가 이빨에도 무뎌서 그런지 별 그냥 뭐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게 구석구석까지 진짜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번 더 양치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보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컴팩트 칫솔을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내가 애틈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감동이 없다. 뭐 쥐어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공부를 해서라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지 정말 감동을 전달하고 있는지, 제가 감동 진짜 많이 얘기하죠. 제품을 내가 써봐야 되고 그 감동을 전달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감동을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선 이제 판매 잘하시는 분 혹시 계셔요? 잘 없으실 거라고 봐요. 이렇게 판매는 쉽지 않아요. 저는 커피숍에서 판매를 해봤어요. 주문하는 거 마진 붙이고 파는 게 판매예요. 우리는 그냥 똑같은 제품 7,920원짜리 내가 주문해가지고 하는데, 아니 정보 전달하는 거지 이게 판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감동을 전달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필요가 무엇인지, 저한테 와서 만약에 화장품 이렇게 좋아요라고 해서 저 진짜 관심 1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모임하고 화장품 사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품에 대한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감동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만났을 때, 그 집에 만약에 약탕기가 있다, 뭐 이렇게 막 녹즙기가 있다, 그러면 누가 환자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 집들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봐가시고, 또 제가 이제 경험한 게 뭐냐면 화장 너무 이쁘게 하고 왜 너무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시는 분 있죠? 대체적으로 집에 가면 집은 좀 엉망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랬었어요. 진짜 막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데 살림은 잼빙이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한테 화장품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꾸미는 건 별로 안 하는데 집에 가보면 집이 반짝반짝 하신 분 계시고, 그리고 생필품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화장지 뭔지 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지 얘기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은지를 내가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누굴 만났을 때 입삼 기치를 하고 있는지,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고 하는데, 요거는 소비자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진짜 나도 모르게 애틈이 애틈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은 애틈이 얘기 1도 안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상담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판매사분이신데, 이제 이런 일은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보통 우리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경험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상담을 해줄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담이 참 소비자 만들기가 참 편하고 상담하기가 참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미 답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저도 해봤던 경험이라고. 그래서 그 상담 끝이에요. 그렇게 상담도 그냥 같이 공감해주고, 왜냐면 특히 여자분들이 그러세요. 남자분들은 조금 다른데, 여자분들은 본인이 말을 하면서 다 해결을 해요. 잘 들어주면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하고 본인이 해결하고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 상담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소비자 만들기 팁인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자, 첫 번째도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파악하면서 그 사람의, 그 친구의 유익이 뭔지, 유익함이 뭔지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그래요. 나 애틈이를 만났는데 나 월천만 원 벌 거야, 나 5천만 원 벌 거야, 1억 벌 거야 하면 다들 어떤 소리 들어요? 미쳤네. 애터미 한 대더니 완전히 그냥 이제 맛이 갔네. 1억 천금을 꿈꾸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나 애터미 하기로 했는데 지금 너는 질량에 돈 잘 버니까 안 해도 되잖아. 그 나는 지금 애터미를 하는데 내가 한 1년 정도 해서 난 한 200 벌어볼까 해. 그리고 한 일을 계속 한 5년 정도 하면 1,000만 원 벌 것 같아.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하면은 잘하면 1억도 벌 것 같아. 라고 하면 현실성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막 1,000만 원 그러면, 왜냐하면 세상에서 1,000만 원 벌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남편들도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잘 없어요.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그만큼 못 벌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나 똑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1,000만 원 번다 그래.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조금 겸손하게 나 200 벌라고 시작했는데 너 사업 안 할 거잖아. 저는 항상 얘기해. 너 사업 안 해도 되잖아. 남편 돈 잘 벌어주잖아. 아니 물려받는 재산이 많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소비자가 되어오자 사업은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은 막 화내요. 왜 사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 애틈의 사업을 찾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한테는 바로 초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한 애틈의 한 이유를 잘 설명을 해서 그게 너무 헛된 꿈을 쫓는 거라는 인식이 안 되게끔 현실성이 있게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절은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윤원주 단장님께서 그 당시 이제 저의 구역장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스폰서님이 뭐 거절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애터미를 거절했던 거예요. 안 될 건데 저게 된다고? 근데 제품만 써주고 회원 가입은 하고 열심히 써줄게요라고는 했지만 사업은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계 A사도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계 뭐 A사가 될까? 이런 게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그러니까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애터미를 거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끝내는 저에게 여기가 저희 친정이거든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스피치를 했고요. 첫 스피치를 Y 애터미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올라왔는데 그래서 해주신 스폰서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항상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거절을 막 하셔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서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그 자리에 그 현 가입한 첫 번째 가입한 그 자리에 놔뒀으며 왜 끝까지 제품은 많이 썼지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하면 잘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체력이 안 되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요. 어떨 때는 왔다가 얘기를 막 하다가 제가 조금 관심은 있어요. 근데 쳐다보니까 그냥 렐렐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갑상선 암수술 이후에 너무나 진짜 이렇게 누워있는 시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제품 갖다 주면서 얘기하고 아이고 그냥 몸이나 좀 추스려. 그냥 이 얘기를 하고 가실 정도였거든요. 그런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준 스폰서가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만나는 분들 중에 아 이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은 끝까지 정기적으로 계속 그리고 그분의 제품을 계속 쓸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제품이 끊어지면 그 관계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품이 이어질 수 있게끔 그 노력을 하시면 언젠가는 그때가 됐을 때 오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좀 번다고 막 얘기하니까 돈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힘든 일이지만 정중하게 거절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항상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을 빌려주고 나면 그 관계가 끝나더라. 오히려 원수가 되더라. 받아도 원수가 못 받아도 원수가 되더라. 그래서 사업자 놓치지 않게끔 그래 거절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보험하시는 경우 뭐 여기도 보험하시면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제품을 몇 개 이렇게 막 하고 막 좀 많이 사주고 하면은 보험 얘기 딱 하죠. 그러면은 그 거절을 못 해가지고 계약을 해요. 보험은 한번 계약하면 10년입니다. 10년 이상입니다. 네, 잘 하시고 저한테도 지금도 얘기를 해요. 제 보험하는 친구가 태수 보험 하나 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들어. 내가 그랬어요. 진짜 대화가 이랬어요. 태수 보험 하나 들어. 그런데 아니 나는 안 들어. 나 애터미가 보험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애터미 돈 잘 버나 보네. 엄청 잘 벌어. 그래? 그러면서 그냥 통화 끝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보험도 거절을 잘 하셔야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애터미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게 저는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험을 깨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지 말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소비자이든 아니면 거절을 하는 사람이든 언젠가는 그분이 나의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절규하지 마시고 네, 지금 당장은 제가 이제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같이 들었어요. 사업 설명을 같이 듣고 언니가 이제 다 협력자가 되기로 했어요. 세미나도 가기로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언니한테 가서 이제 언제 세미나에 와라라고 했는데 언니가 이제 가서 저희가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사업 설명도 듣고 막 언니 처음 갔으니까 막 애틈 얘기만 했겠죠. 언니 얘기는 뭐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막 애틈에서 얘기하고 세미나 초대했는데 저희 언니가 했던 말이 있어요. 니네 부부 우리 집에 오지 마. 너무 제가 사실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좀 소비자이고 그때 제가 더 못 찾아갔던 게 되게 많이 안타까운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애틈에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 언니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수능을 보고 재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될 고민 중에 있는데 그거는 저는 뭐 상관도 없고 나는 애틈 얘기만 하고 막 초대를 했으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머릿속에 얘를 재수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니즈 파악이 안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 저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고 소비자로 계속 관리하다 보면 그분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오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이 빈 133 활동표가 있죠. 일정표가 있는데 여기를 꽉 잘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잘 채우시면은 성과가 엄청나게 나와 있을 테고 아마 옷도 판매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보자고 하면은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가보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세미나를 초대를 해야 되는데 그분의 적당한 타이밍이 있어요. 저희는 물론 5년이라는 너무 끔찍한 시간이지만 각자의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이 딱 왔을 때 뭐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초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한테 세미나 다녀온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길게가 아니고 나 세미나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이 좋았더라 라고 하면 그분이 아 세미나라는 데 갔다 왔구나. 세미나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내가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거 그분이 만약 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은 있는데 못하고 있다. 그러면 기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의 니즈가 뭔지 파악을 해서 그분에 맞는 프로모션을 해 두고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열정의 비전이 되게 많잖아요. 열정도 많고 하니까 만난 사람마다 하여튼에서 명확하게 막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해주면 소비자는 다 돼요. 근데 저는 옆에서 가만히 뭘 하냐면 마지막에 애틈이 하면 그러니까 거절 분명히 설명해도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틈이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라고 하고 와요. 그러면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돌아가고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초대될 것이에요. 세미나에 내가 초대하면 한다는 메시지. 그래서 세미나 한번 가면 사업할 것 같은데 왜냐면 윤원주 단장님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자기는 잘할 것 같은데 대전 한 번만 가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계속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심어주면 그분이 생각을 한다고요. 오늘은 남편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그냥 아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싸웠어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지금 내가 이제 남편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하면 진짜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는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저희 팀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 초대까지는 나의 의무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애틈에 대해서 알렸잖아요. 알리고 그분의 세미나까지 오는 거는 왜냐하면 그분이 소비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함께 성공하기를 나의 얘기 아니라 나도 성공하지만 그분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알려주면은 그분이 언젠가는 와요. 언젠가는 세미나에 초대를 해서 오는데 응하는데 이번 2월 17일 날 초대했는데 시간이 너무 바쁘대요. 그러면은 그 다음 세미나 3월 17일 우리 기억 다 하고 계시는가요? 이번에 안 돼. 다음에 3월 17일이야. 4월 달은 또 기억하세요. 언제 날짜? 예. 그래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이번에 안 되면 그래 괜찮아. 그냥 이번에 바쁘니까. 바쁜데 너는 뭐라고 언쟁을 하면 안 되고요. 바쁘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아쉽지만 다음 달에 또 있어. 또 다음 달에 또 안 된대요. 그럼 그 다음 또 있어. 계속 얘기하다 보면 네. 언젠가는 한번 오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면은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몫일까요? 그분의 몫이에요. 그분이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저희 경험상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업을 알아보더라. 또 최소한 빅 소비자는 되더라. 라는 게 저희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써보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을 맞춰서 가보자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의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한 제품 재고 갖추기 이제 저희 집인데요. 우리가 판매사를 하다 보면은 30, 30 말씀을 조금
부족한 거 있죠. 올라오는 포인트도 있지만 내가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 맞추는 거 아니래며. 근데 판매사 갈 때는 왜냐면 안 맞춰도 되는데 맞추면은 수당이 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다 맞추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러니까 나의 인생템으로 해주시기를 바래요. 저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해모임, 유산균, 논이 파인자임,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막 하는데 어떤 분들이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웜톤이에요. 근데 쿨톤 색조를 구매를 해가지고 못 써요. 내가 또 메이크업에 자신이 없어. 누구한테 해주지도 못해. 샘플로 쓰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갖고 있으면 그게 쳐다보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제품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아 이게 샘플로 쓸 수 있겠다. 나는 선크림을 베이지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화이트는 내가 잘 안 쓰지만 누군가한테 만났을 때 샘플로 쓰겠다 할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적정한 재고를 갖추는데 그 제품들은 인생템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타면탐사 커피숍을 했는데 투자 마인드를 좀 갖추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커피숍 할 때 18억 들었거든요. 제가 13억 6,300만 원에 자꾸 해가지고 13억 들었는데 18억 들었어요. 18억 들어서 했는데 처음에 몇 년 간 적자여서 저희 남편이 너 나가서 좀 한번 해볼래?라고 해서 제가 가서 이제 좀 하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시키고 저희가 넘기고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사장님들 처음에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오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저희가 판매사를 15번 하고 처음부터 판매사를 하고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다 그랬더니 저희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신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남편이 뭐 인터넷 사업을 하고 월천만의 수입을 갖다 주고 하니까 월천만을 갖다 줄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하여튼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스폰서님한테 제가 사업을 결단하고 나와서 스폰서님 제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을 쓰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 빠르면 6개월, 몸이 이렇지만 빠르면 6개월, 1년 안에는 200만 원의 조직은 만들 것 같아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하면 1년 하면 700만 원, 600만 원인가요? 6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걸 600만 원 그렇게 쓰지 말고 판매사를 해서 돈을 애터미에서 받아서 하면 어떻겠니? 그런 방법도 있냐고 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판매사를 바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판매사 제품을 사서 갔냐? 그건 아니고요. 처음엔 살려고 했어요. 어차피 내가 저는 적정 재고라는 게 저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50만 원의 비용은 뭐냐면 제가 월세 하나 그러니까 뭐 가게 하나 해서 내가 사업이잖아요. 장사도 아니고 사업이잖아요. 근데 최고 못한 가게 하나 했을 때 월세만 해도 관리비 빼고요. 월세만 해도 50인데 최소한 50은 내가 쓰면서 해봐야지라는 그 생각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을 쓰려고 했는데 스폰서님 그냥 판매사를 가라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외국계 A사 5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러우시죠? 그렇다고 A사 가서 5년 동안 고생하고 오실래요? 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막 애 그냥 그 입자 아줌마까지 막 들여놓고 막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지금 됐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스포츠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저기 제품은 왜냐면 저희 제가 외국계 A사 할 때 저희 소비자였었거든요. 저희 스폰서님들이 그래서 제품은 잘 전달하시죠? 라고 하고 그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품을 조금 이렇게 적정 재고를 왜냐하면 이렇게 돌리는 제품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애템비를 알리니까 막 이게 제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주문을 하면 나가고 꼭 없는 것만 주문하고 계속 그래서 제가 세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연거푸 하니까 노종근 단장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박도희 집에서 아무리 잘한다지만 이거 세 번의 판매사를 했다고 나오자마자 이거는 제품이 집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돼 하고 불시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품 딱 보더니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계속 하세요. 너무 잘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계속 했던 케이스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사업이기 때문에 애트미 회사가 너무 좋고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애트미를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본 내가 비용 뭐 커피값 해야 되잖아요. 차 타고 다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샘플 좀 뿌려야 되고 샘플 안 뿌리는 것보다 뿌리는 게 훨씬 사업이 잘 되거든요. 선물 하나 주는 게 안 주는 것보다 훨씬 사업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사업가의 마인드를 계속 바꿔 나가셔야 된다는 거. 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못 모르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애가 태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계속 아가씨로 있어야 되나요?
그냥 결혼한 세대으로 있어야 되냐요? 내가 애기 엄마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 때문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판매사가 되고 내 파트너가 생겼다. 그러면 난 리더가 되어야 돼요. 나 리더가 무서운데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변화를 하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가의 마인드로 계속 바뀌어 나가기를 제가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를 꼭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익계산서 작성하는데 보통 지출은 잘 해요. 근데 수입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착각을 하시는데 자가 소비, 내가 쓰고 있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제품을 막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반대하는 남편, 아내에게 안 먹겠다고 하는 해물만 먹으라고 해주면서 그거 매달 한 박스씩 주면 88,000원이에요. 1년 지나면 돈이 얼마예요? 그만큼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하는 남편한테는 그래 너는 먹지 마. 나 먹을게 하고 내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또 좋아하는 남편한테는 돈을 받으세요. 어떤 분은 지혜롭게 하시는데 집에 있는 생활비 어차피 내가 다른 마트에서 남편 카드로 썼대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뭐 다 했대요. 그래서 애터미의 집에서 쓰는 제품에서 남편 카드 다 껐는데요. 너무 잘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는 것들도 현금으로 제품 전달한 거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그냥 포켓에 넣고 이게 계산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거 나와요. 그래서 그거 충분히 잘하시고요. 또 그 재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재고가 어떤 분들은 판매사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물건 다 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적정 재고,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재고가 있을 거예요. 그 재고를 빼는 게 아니고 돌린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커피숍 할 때 커피는 원두는 사놨는데 종이컵이 없으면 판매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은 내가 인생템으로 갖춰놓고 돌린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이 항상 있어야지 화장품 좋다고 막 얘기했는데 화장품이 없어. 그러면 그분이 집에 가서 또 주문을 그냥 화장품이 없으니까 주문 안 하고 내가 가서 하시던가요? 잘 안 해요. 다시 나한테 또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장품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 바로 그냥 이걸 주고 내가 성인 따서 난 주문해서 내가 받을게 해가지고 바로 돌리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사업에 도움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산이 안 되면 이거 제가 남편한테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 카드 값이 좀 많이 나왔네? 제가 그랬더니 제 남편이 그래서 애트미가 아 이러면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검증이 안 되네라고 했더니 그 뭐죠 가계부를 적으래요.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 가계부를 적었어요. 가계부 적으면서 자가 소비 샘플 한 거 내가 또 뭐 했던 거 막 이렇게 막 계속 하니까 진짜 힘도 들었지만 그래서 한 3개월 듣고 나니까 완전히 플러스임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나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남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가 그렇게 너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할 것 같다. 그래서 각자 판매사가들 반드시 이걸 적으시고 플러스가 된다는 게 확신이 들어야지 내 파트너가 나한테 판매사 가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은 힘이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네, 회사가 너무 좋고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힘이 안 들 것 같죠. 힘 들어요. 힘 빡시게 들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 남편 인터넷 사업도 해봤고 제가 커피숍도 해봤지만 다른 사업에 성공하는 모습하고 애터미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적게 들더라. 저희가 월천만 나올 때 둘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거 돈이 너무 잘 되지 않아? 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 힘은 들어요.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힘이 드는 게 맞아요. 힘이 안 드는 게 아니라 힘이 드는데 다른 사업의 성공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실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 아, 나 소비자를 잘 못 만드나 초대가 좀 잘 안 돼. 나 누구한테 말을 잘 못 하겠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드러나지만 그 부분에서 변화하고 성장. 제가 계속했죠. 변화 성장 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 PPT 저희 남편의 이전에는 남편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 PPT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 컴퓨터 완전 큰 명이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답답해서 못 가르치는 거 저희 아들한테 한 다섯 가지 기능을 제가 PPT 다 있더라고요. 기능만 알면 되는데 그 기능을 몰라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제가 아들한테 차근차근 배워서 지금 이렇게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에 필요하다면 이걸 하셔야 된다. 저도 했거든요. 처음 보시면 제가 뭐 잘할 것 같죠. 저 못해요. 저는 제가 저희 남편 사업 설명할 때 저기 뭐죠 휴대폰이 자꾸 변화가 되길래 아 그 휴대폰을 전화만 하면 되지 왜 그게 뭐 은행 기능이 왜 되냐고 은행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애들 그냥 게임 하면은 더 이제 애들 나빠진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이제 다룰 줄도 알고 만들 줄도 아는 그 변화를 했는데 우리 사장님도 각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사업에 필요하다면. 내가 변화해서 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될 때까지 이 변화와 성장을 계속 되풀이해야 되는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든 거 잘 이겨내시고 우리가 상한선이 있잖아요.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상한선에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노력해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